언니는 일단 딱 그냥 제점 보면 외로움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외로움도 외로움이고 좀 고생 아닌 고생.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근데 지금 언니 아이는 하나? 네. 이제 더 나을 생각 없죠. 예. 여기서 그만 하는 것도 근데 남편은 한명더 갖고 싶어 하는데. 언니 그냥 여기서 스탑. 여기서요. 그리고 언니 이제 좀 그거 뭐지 바깥 활동 이것도 좀 하고 싶지 않아요? 언니 이거 집에서 아 애기만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할 그건 아니라서. 나가고는 싶은데 뭐 해야 될지 나좀 모르겠어가지고 언니는 지금 좀 언니 거 해야 되거든요. 아제 거예요? 언니 또남 밑에서 뭐 이렇게 하거든. 이거 뭐 해라 저거 해라 이 말이 언니는 꽂혀요. 못 하거든. 속으로 일한다고. 언니 리모트 잘한다 이런 거 있죠. 그런 말. 그리고 언니가 차라리 위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부려야 돼요. 리더할 줄 알고. 그리고 언니는 한다고 하면은 잘해요. 잘 부릴 줄 알아요 사람들을. 그래서 언니는 또 그게 또 맞고요. 그리고 이제 금전. 금전 때문에 금전이요? 금전은 뭐좀 옛날부터 자, 잘 되진 않아서. 근데 이제 이렇게 보거나 해도 금전 같은 경우에는 좀 풀리려면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약간은 이렇게 좀 길이 좁아요. 아직까지 내년까지는. 근데 내년까지. 내년까지는. 그리고 언니가 가지고 난게 있죠. 언니가 타고난 게 조금은 부족한. 언니 근데 부모님은 두분다 계세요? 뭐 건강은 어떠세요? 엄마는 그냥 무난하시거든. 한 번씩 아프시고. 근데 아빠가 좀안 좋아요. 그렇지. 아빠가 좀 많이 안 일단 좋아서. 올해랑 내년 있죠? 네네. 좀 많이 좀 이렇게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언니가 좀 그냥 계속 시간 나면 계속 들여다보고 가보고 계속 막 이렇게 있죠 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그냥 신경이 조금 많이 바로 그냥 딱 보여서 언니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좀 많이. 그냥 수시로 그냥 가보는 그런가요? 뭐 그게 제일 먼저 딱 보여서요. 올해 내년 수준에. 아빠는 어디 이렇게 가는 데마다 하면 오늘 못 산다고 하셔가지고 몸안 좋은 것도 있긴 한데. 아빠도 보시면 약간 이런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와이프 자리.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고 결혼 안 해야 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있죠. 아, 저희 아빠가요? 저도 혹시 그래요? 약간. 근데 결혼했네. 하긴 했어. 그러니까 이런저런 소리 듣지 말고 있죠. 그냥 언니도 보면 그냥 괜히 뭐 이미 했는데 뭐잘 살면 돼요. 귀 막고 언니 중심을 따져 잘 잡으면 돼요. 언니 원래 언니 당당한 모습처럼 그렇게 살면 돼요. 너무 근데 좀 잡지 말고. 근데 다 그러네. 근데 제가 잡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은 못해서 잡는 건데. 딱 근데 언니 남편도 보면 어찌 보면 언니가 딱 느끼게 보면 이런 거. 저 그렇거든. 근데 어쩌겠노. 뭐 누가 언니한테 등 떠밀면서 만나라 지금 결혼해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언니는 언니 없으신 건데 누구 탓할 것도 없다. 근데 언니는 고비는 분명히 있다. 지금인 것 아니 근데 지금도 지금인데 이거는 아직은 아니에요. 한다 말은 하는데요. 딱 가서 찍지는 못해요. 찍기는 찍겠지. 접수는 못한다. 뭐 이혼 도장 같은 그런 거야.
이건 도장은 찍을 수 있어요. 접수는 못해. 그렇다면. 근데. 아, 그럼 남편은 제가 안 만든 거네요. 원래, 그냥 언니 프리하게 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언니가 능력치가 되는 이상, 언니도 뭔가 조금 더 내가 이루고, 내가, 일 있죠, 이런 거. 네.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언니도 솔직히.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뭐 해외도 나가보고 싶고, 막 많아요. 네. 이런 걸 다 해보고 나서 언니도 했었어야지 조금 더 낫다, 이랬거든. 좀 맞아요. 아쉬운 건 있어요, 결혼한 게. 아까 약간 있으면 생겨졌으니까. 근데 참 대단해요, 언니도 보면은. 탁, 그래도, 아기를 탁, 그래도 낳아서, 책임지고 딱 키운다는 것 자체가, 브라보, 멋있어요. 아니에요, 그, 앞전에, 놓친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도 있으니까. 굳이 안, 안 잘못가려도 되는데, 왜 참. 혹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제가 뭐 이렇게 좀 헛거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처음이거든요. 이번 연도에. 아, 이사 언제 했노 언니 이 집에? 1월 4일이요. 이번 연도에. 근데 어쩔 수 없이 하긴 했는데. 그냥 언니 지금 형편에 맞게 그냥 간 거. 예.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갈 때 뭐 이사 날짜 이런 것도 뭐 보지도 않고 그냥 간 거죠. 아니요, 그때 뭐 손 넘는 날? 달력보고 손 넘는 날 보고 간 거야? 네. 집이 터가 저랑 안 맞는 거 같아. 어디에요, 집이? 해운대 신도시요. 자동. 그냥 주택이에요? 아니, 그 동네 다 아파트니까요. 아파트인데. 있어봐봐. 봐봐요, 주소를. 아니, 어딘지. 아, 위치가요? 어떻게 써야 되지? 아니, 아니면 이름을 쓰던가. 아파트 이름인가요? 그럼 여기까지 써야 되나? 오케이. 몇 층인데? 2층이요. 여기 전에 살던 사람이 뭐 이런 건 모르죠 전혀? 전에 살던 사람이 저희 시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저희 시댁 사람들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데 그 근처로 이사 가셨는데 이제 저 집에 놀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그냥 한 번씩 거기서 그냥 술 먹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냥 저기서 주무시고. 근데 아버님은 지금 뭐 하세요? 지금은 이제 그만 일 그만두시고 쉬고 계세요. 그냥 제 집에 있어요. 아버지 뭐 어디 일하러 가시고 그러시고. 근데 아버님도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저 집이 좀 터가 좀 영 별로 같아. 뭔가 자꾸 언니가 뭐라 할 때 특히나 상사들 같은 거 할 때 뒤에 뭔가 부터 가시 뭐 이렇게 탁탁 그림자 나는 거. 말씀은 안 해서 그렇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버님도 많이 봤어. 이런 거. 볼 줄 알아요. 꿈도 꾸고. 신랑은 그런 거 없나? 말 안 하나? 신랑은 딱히 뭐 없어요. 제가 그런 거 뭐, 이렇게 뭐 보인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주면. 안 믿으려고 하고 막 그렇겠지. 본 적은 없나 봐요. 근데 시아버님이 뭐 이렇게 한 번씩 뭐 밤에 불도 켜놓고 막 그런다. 초? 아니 그냥 이런 불 새벽에 불 켜놓고 일부러. 근데 언니가 이제 그냥 나 원래 이제 안 보는데 뭔가 이거로 되게 많이 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3의 존재 그런 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보통 제3의 존재 이게 통과를 잘 해요. 언니한테 열려 있어요. 그 집에서만 그랬어요. 근데 열려 있는데 그게 때가 있어요 또.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딱 지금 또 요 시기이고
이사 가야 돼요. 난 차라리 애기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지금 9개월이에요. 애가 한번 세게 아팠었거든요. 난 돌 떼기 전에 나는 그냥 옮겼으면 좋겠다. 머리도 아프잖아요 지금. 돌 떼기 전에요? 응. 얼마 안 남았는데. 애기가 근데 또 와서 집에 아, 집 거기 전... 또 추워요. 아 뭔가 난 집이 되게 또 갑자기 추워. 그냥 아니 그냥 어, 뭐지? 어두워요. 항상 집에 불을 켜놔야 될 것 같고 낮에 1초나 2초를 조치도 하고 네. 뭔가 좀 내가 느끼기에 어. 네. 저는 그 싫거든요. 습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어, 습하지, 어, 완전 막 이렇게 꿉꿉하다 이건 아닌데 뭔가 음기가 조금 있다 뭔가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찹쌀이요. 딱 집에 들어가면 귀신이 있어요. 뭔가가 난 지금 아버님이 어디서 자꾸 뭘 불러 드렸던 거 같아요. 아, 남편도 그랬어요. 장례식장 자주 가셨다. 그런 경조사 잘 가시거든요. 옛날에 많이 가셨다고.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네. 어, 잔치집 있죠. 아 잔치집에서 그런 게 붙어요? 응. 그 뭐고 결혼식장, 결혼식 돌잔치 이런 데 있잖아요. 보면은 네. 음식이 많잖아. 아 그런 데 많구나. 응. 음식이 많으면은 객들이 참 많아요. 주인 없는 음식이잖아요. 나오면 다 버리잖아. 그래서 그런 거 집에 있으면 애가 자꾸 거치 한참 막 못 잘 때가 있었을 건데 계속 울고 했던 내 신생아 때 말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참 그럴 때 있어 이유 없이 막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막 누가 꼬작듯이 그렇게 한 번 막 울다가 그치고 그럴 때 있었어요. 난 진짜 이때 돌 딱 되기 전에 있잖아요. 옮겼으면 좋겠다. 근데 돌 전에 저희가 지금 이사가 상황이 안 돼서 그러면. 주소를 바꿔야 되나요? 애기를? 아니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보면 금전도 그렇고 신랑도 한테 얘기해봐야 뭐 그냥 또 언니 혼자서 얘기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보면 지금 진짜 뭔가 언니 집에 이게 네모났죠? 어. 그러면은 주방 쪽이랑 아, 네. 어, 안방에 있죠. 안방이 언니 붓박이라도 해봐가지고 있어요. 아니 아무도 없어요. 아, 그거 안 써? 붓박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아, 아예 안 써요. 그 주 안방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뭔가 구석에, 이렇게 응 뭐 쓰는데 응 여기에가 응 이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딱 뭔가 여기서 이렇게 그냥 누가 서 있어요. 응. 일단 애가 보기도 한 번씩 한쪽을 계속 바라보는 게 있거든요. 안방에는 여기 딱 모서리 여기고요. 주방에 근데 주방에는요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보면 한 번씩 소 이게 왜 소름이 끼쳐도 있죠.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응 해가지고는 어쩔 때 언니가 한 번씩 딱 정지할 때도 있지 않나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쳐다보게 되는 데가 있어요. 여기 뒤에 베란다 있나 언니? 뒷베란다 그, 있어요. 거기도 나는 싫다 지금 짜증난다. 아 거기서 제가 딱 그런 걸 본 게 이렇게 사람 형태 있는 게 있잖아요. 응. 큰 애 작은 애 느낌 같이 그렇게 누가 서 있는 걸 한참을 봤어요. 장만 지금 뭐 장독대 모양으로 난 이렇게 봤거든? 그, 에, 그, 이렇게 그랬었어요. 근데 어디 가서 물어봐도 그걸 말을 잘 안 해줘서 왜 말을 못해? 모르겠어요. 본인도 그대로 말해주면 되지. 이걸 언니가 이사를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이제 지금은 가면 돌아가니까 말을 못해주니까 근데 나중에 이거 꺼지면 내가 뭐 어떻게 뭐 일을 내가 해줄게. 이거는 조금 이렇게 좀 정리를 충분히 이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언니도 그렇고 언니 신랑도 그렇고 애기도 그렇고 좀 솔직히 좀 걱정이 좀 돼요. 애기도 계속 뭔가 계속 주시를 할 거고 애기가 올해 태어났다고요? 네, 그 집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좀 그 집을 애 놓고 나서 이사를 가려고 했었는데 하도 계속 시아버지가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그럼 언니는 이렇게 본 게 얼마 안 됐다고? 이 집 들어와서 바로? 들어오고 이제 계속 밤에 잠을 좀 못 잤거든요. 그냥 잠이 안 오고 그랬다가 애 놓고 나서 그랬어요.
그럼 이사 가고 한 거의 한 4개월 정도? 근데 그냥 다른 이게 좀 답답하니까 딴 데 가서 물어보니까 제가 아기를 지은 적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말을 하는데 그럼 그 전에도 뭐 아니 막 그랬어야지 이미 진즉에 그랬어야지 아, 그래가지고 근데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쉽게 동작이 안 돼요 저는 이 집을 뭐 담보로 잡든 뭐든 해서 나가고 싶은데 다른데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아도 가고 싶은데 동작이 느려요 그래서 그런가 맨날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집에 뭐 있으면 싸고 나가면 안 싸 남편은 뭔가 남편도 뭔가 지금 뭔가 원활하지가 않아 남편한테 한 번씩 눈빛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편 아버님이 내가 그랬죠 보통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신랑도 분명히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이 남편 이 시댁줄이 많이 좀 뭐 있어요 위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밖에 전화보고 막 그런 분은 아닌데 기운 같은 게 그 많이 공을 들였다 빌었다 막 이런 하다가 끊긴 것도 있고 뭐 옛날에는 뭐 집에 묻어놓고 막 빌었던 안 빌었던 좀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다 빌었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물어보 조금 더 했다 절도 아니고 근데 아는 소리도 이렇게 좀 했대요 전 보듯이 근데 저한테는 맨날 절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 아버님이 이따 이 집에 남편 성씨가 어떻게 돼요? 길씨 어디 길씨고 이거 그걸 모르겠어 근데 혹시 저 집은 누가 살아도 터가 안 좋은 거예요? 닦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는 여기에 있는 이제 여기 있죠 이 뒷 베란다 있죠 여기에 있는 그거는 여기에 아예 그냥 원래 있는 사람들 원래 있는 이들 지방형이라고 하죠 이사 오기 전이라고 해야 되나 시부모님도 이 집에 이사를 가셨었거든요 그때 있었던 그건 지방형이라고 해요 근데 시부모님 분명히 아버님은 뭔가 아는데도 언니도 말 안 했을 거예요 나는 그게 지방령인데 그리고 이제 조상에서도 뭔가 지금 보이는데 젊어서 가신 아 젊었을 때 돌아가신 분이세요? 그분의 뭔가가 발을 많이 본다 그분이 뭔가 이거 같아요 반장 반했나? 그쵸 결혼도 못하고 가셨으니 저희 집안에는 없어요? 난 언니네 집안보다는 요 집이 더 세다 뭔가 지금 왜냐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이쪽이거든요 제 남편이라서 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지? 언니랑 이렇게 해서 만나라고 만난 것 같아 지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언니 임신이 잘 안 되는데 얘 만나고 돼서 언니도 보면 남들보다 초 이런 거 굳이 말 안 해도 뭐 그쵸 맨날 어디 가면 하는 소리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한 거예요 굳이 뭐 그쵸 느낌이 그래서 남들보다는 내 친구들보다는 뭔가 느낌이 더 조금 좁아서 조금 더 세고 근데 이럴 것 같아 이러면은 정말 그런 거 이런 뭐 횟수가 조금 더 많다 남들보다 많다 사람도 어느 정도는 저 사람 이럴 것 같은데 하면은 맞고 이런 거 근데 이제는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는데 느낌은 별로 그러니까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안 보이는데도 있긴 있는 거네요 뭔가 여기 이제 끝나고 나면은 제가 말씀을 이제 나머지를 좀 드려볼게요 분명히 여기에 보낼 분들이 엄청 좀 진을 치고 조금 있거든요 언니네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들 집안이랑 상관없이 이 집에 그거 그런 거랑 섞여 있는 거라고 여기 저는 뭐 왔다 갔다 섞어 있잖아요 막 한 번씩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갔다가 있어 한 분은 그냥 있다 그냥 이렇게 이게 진짜 또 그렇거든
근데 이게 아파트잖아요. 응. 저희 집만 그래. 윗집도 그래. 아니, 언니 집만 그렇지. 윗집은 왜. 아. 응. 아, 참. 좀 기분이 그다지 좀. 딱 이렇게 하는데, 그냥 언니 집 만약에 내가 딱 들어가면은, 응. 분명히 뭔가 내가 느낄 때 엄청, 아까 되게 춥더라고요. 응. 좀 많이 지금 서늘하다. 이러거든. 보일러 틀어도 언니네 집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아늑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응. 안 따뜻해, 별로. 이름은 뭐하노? 이름만 이러면 뭐하노? 이름값을 못하는데 부부 사이에서 계속 더락더락 끓이고 그리고 언니네 집에 혹시나 물건 어디서 받아온 거 있죠? 애기용품 같은 거 제가 쓰는 걸 들고 들어갔어요 말고 뭐 남한테 얻어온 거 있죠?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애기용품 애기용품 말고 아니 아버님이나 쓰시는 거나 두고 하신 거 그거 다 제가 버리려고 밖에다가는 내놨는데 현관 밖에다 그것부터 빨리 치워라 아, 그 복도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일단 모아놨거든요 아, 아니, 빨리 그리고 나머지 집에 있죠 집안에 네. 빨리 더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나무로 된 거 이런 거 있죠 싸그리 다 정리 일단 제가 한번 싸그리도 봤는데 나무 분명히 있다. 나무로 된 거. 나무로 된 거 분명히 있고. 네. 그 다음에 아버님이 일단 관련된 거 있죠. 앞에 쌓아져 있는 거. 현관 앞에도 그거는 됐다. 빨리 일단 언니 집 근처에서 빨리 다 그냥 없애버. 일단 첫 번째는 그거고 나머지는 뒤에 내가 꺼지면 마셔.